집에만 있으니까 힘든 점이 있어요? 아니요. 집에 있는 게 좋아요? 네. 엄마 아빠가 회사 안 가고 놀아주는 거예요. 엄마 아빠는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. 많이 놀 수도 있고 학교에 별로 안 가고. 힘든 점이 있어요? 아니요.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주 만나는데 친구들이랑 별로 놀지도 못하고 선생님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. 아, 있다. 캠핑 못 간 거예요. 못 나가니까 밖이랑 가장 가까운 베란다에서 비눗방울을 불고 있고 아빠랑 오빠는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지기 직전이라서 기분이 나쁘고 오빠는 이제 이길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게 비눗방울이나 잡고 있어요. 이 그림은 엄마를 도와 옷 정리를 하는 모습이에요. 이게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에요. 우리가 다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. 할 수 없을 정도로요.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? 아. 누구한테 가장 자랑하고 싶었어요? 엄마, 아빠요. 기분 좋다고 했어요. 2학년 때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집에 와서 같이 공부해주셨던 선생님이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거든요. 선생님한테 소식을 한번 전해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랑 할아버지요. 맛있는 거 사줄까 봐요. 뭐 어떤 거 사주셨어요? 케이크요. 패션 디자이너요. 하늘은 나는 거요. 저는 유명한 화가가 돼서 마당에 있는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고 싶어요. 아내가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놨는데 미술학원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고 하셔서 접수한 걸 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요. 주변에 지인이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주 얼떨떨했죠. 이게 다른 수상작들도 보니까 잘한 것 같은데. 집에서 그림 그려서 그냥 10원에 팔고 그냥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탄 게 되게 놀라웠어요. 그 회사에도 다 자랑하고 뭐 커피도 사고 했습니다. 네.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집이지만 재밌게 어떤 답답한 상황을 잊고 준비해서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.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혹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행복들 또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가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 다행히 더 이쁘게 또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